우리는 여태까지 넌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너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교육받은 방식으로만 존재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 감정, 감각, 관계, 시공간의 영역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고 누구 밉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쓴 이야기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대화와 교감을 하기 위해 만든 이 언어라는 양면의 칼날에 의해 이렇게 이익도 보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손해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우리는 이 식스존 존재 방식 이전에도 식스존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의 근원적 존재라는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본래 면목을 이제는 누구나 다 같이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스존에 의한 존재 방식으로 그 속에서 존재한다고 배워왔지만 실은 식스존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영감이 아주 발달하거나 혹은 직관력이 뛰어나거나 예감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나 쪽제비 같은 짐승들은 아주 후각이 발달해서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후각의 다른 차원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이 뜻하는 것은 식수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식수존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를 되찾는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생각과 생각이 짓는 수많은 환상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나란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내가 나라고 여겨오던 나는 내 삶이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보이지 진정하게 실재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정보를 나라고 붙들고 착각하면서 진정하고 위대한 나를 외면하고 찾지도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들이 더불어 만드는 이야기 속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 상자의 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모든 문제, 세상 사회의 모든 문제와 모순들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든 이야기 속의 것입니다. 그것들이 재료는 저 들판의 나무나 꽃들처럼 우주적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한때의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둘째로 감정 역시 하나의 정보나 자극에 대한 반응체계일 뿐 이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심리적 유아 상태의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감성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감정적 욕구가 잠재의식화되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수시로 표출되는데 바로 이것에 의해 우리의 정서 상태나 삶의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말해지죠. 식수존 명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 역시 내가 아니므로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반응에 대해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그를 자각하며 깨어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엔 상당히 힘들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나중엔 아주 커다란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의 내면적 평화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과 평화를 찾고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다그 본질을 알고 누구나가 깊이 즐기고 누렸던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족이 내게 미치는 정신적인 구속이나 감성적인 영향은 무의식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 정도로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나는 더 이상 하나의 육체만이 아닌 이 우주와 분리할 수 없는 섭리 속의 존재이며, 그렇게 내가 전 우주와 삼라만상을 나와 분리하지 아니할 때, 나는 과거 내 속의 나에서 벗어나 내 밖에 본래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던 내 밖의 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각과의 자기 동일시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톱 명상이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도록 교육받았으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감각이 곧 자기의 본질적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여 알듯이 감각적으로는 조금 아프고 괴롭더라도 정신적으로 쾌감을 얻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언어로 된 개념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모든 사물을 다 개념으로만 보고 느낍니다. 무미건조한 생각을 느낀다고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우리들이 모두 다 같이 삶의 무미건조증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꽃 하나를 보더라도 과거의 관념 속에서만 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권태와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에 의해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며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현재를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바로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나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나우 명상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본래의 우리 자신은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근원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기를 이몸 하나만에 집중하며 자기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잘때 우리에겐 이 몸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몸 없어도 꿈속에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대적 환경 속에 나타난 현상이란 것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자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블랙홀 속에선 시간이 정지한다는 것 역시 입증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정지한 곳에 존재하는 존재는 영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공간 역시 우리가 가진 관점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볼 때그 안에도 얼마든지 작은 방향으로 작고 더 작아지는 무한한 세계가 들어 있으며, 반대로 우주를 향한 천체 망원경을 볼 때에도 그 안에는 다시 무한하게 크고 더큰 것을 향한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기준으로 한 크기의 공간 속에 살기에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섯 가지 존재 방식이 사실은 절대 진리가 아니며 다만 우리의 표현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자각하고 본래의 우리는 이 식스존의 영역 이전의 존재이며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자기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상을 통해 식스존 명상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를 통해 우리가 나라고 여겨온 존재 방식, 즉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사실은 우리의 표현 방식일 뿐 진정한 본래의 우리 자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식스존 명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